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는 선택하는 삶을 산다.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콘텐츠를 잘 발현하기 좋은 세상이죠. 내가 기획 쪽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 많이 필요로 한. 대수원은 놀러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일을 더 많이 해. 일을 더 많이 해? 있는지도 볼 수 있다고. 맞아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난리다 난리. 어이구. 모자 날라갔다. 해도 그냥 뭐 카페 정도 나가서 해본 것, 그것도 이제 실내고, 이렇게 진짜 바로 풀 옆에서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요? 대표님한테도. 저요? 이메일로? 좀 전에. 아, 좀 전에? 네. 어, 전원이 나갔어요. 이거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부대표님. 좋네요. 네. 그거 일단 설문 공유 아직 안 됐죠? 예, 그걸로 들어온 게 열려면, 그리고 네. 그 중에 한두 분이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대표님 수업 방향 정했어요? 저는 1교시는 그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풀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이제 또 오태쿠 대표 오시면 고생하셨죠? 아, 아니에요. 네, 멀리서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앉으세요. 네. 네. 나는 처음 인사드리니까. 지금 작업 중이신 거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업을 피그마에서 하시고 계신가요? 영상은 피그마가 좀 어려워서. 오셔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미팅을 하자고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게 사실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것 또한 나를 찾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 고마운 마음에 너무 반가웠고 약간 일할 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먼저 찍고 싶은 건 힐스크 이름이 페이지 보는 거랑 주문을 그냥 저기 다 넣어야 돼요. 촬영을 제일 많이 보는 거 감사했어요. 제가 긴장한 거를 먼저 잘 풀어주시고 해가지고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제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유저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제주 출장 자주 오세요? 저번에 한번 워케이션 대표님이랑 와가지고 대표님이랑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뭐 장단이 있죠. 장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쵸, 좋기도 그쵸. 하고 그러면 이후 시간에도 조금 자유로우신 거예요? 오늘 조금 인터뷰 끝나고 나서도? 네네네 그럼요. 그럼 저희 식사 같이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혹시 추천할 만한 식당 있을까요? 저는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는 맞죠. 전 남자친구죠. 지금 남편이니까 연애하고 싶은가 봐요. 네, 전남친이랑 좀 몇 번 갔는데 되게 맛있어요.
하연님은 제주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제주에서 일을 한다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집에서 현관문에서 나가서 차를 타고 5분만 나갔을 때 보여지는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 맞아.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이게 만족도가 진짜 크고 너무 좋아요. 막 그 주황색, 보라색빛 하늘 이렇게 점점점 물드는 그거 보면서 만족도가 크죠. 살기 잘했다. 저도 서울의 한 중간에 딱 살아가지고 5분, 10분 나가도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그거고 아 뭔가 바다 한번 보러 가려면 좀 맘 잡고 가야 되는 그쵸 맞아요 그게 있는데 거기서 오는 조금 마음에 허들이 딱 없으니까 언제든지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 오늘은 밥이 좀 별로면 빠지고 양식인 샌드위치도 마요네즈 케첩 어때요? 이국적인 것도 괜찮은데요? 족발과 바베큐가 섞인 느낌? 구운 족발 느낌 그쵸? 지나가면 생각나는 그런 향일 것 같아요 고수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피쉬 소스도 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아마 아 거기 가봐야겠다 여기가 제가 구경하고 싶었던 가게긴 한데 닫았다 밥을 대충 먹고 갈까? 그래 그냥 커피를 바로 먹겠습니다. 그냥 안에서 대충 때워야겠어. 카페가 나오고 있어. 으악. 와,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시다니. 아, 이게 식판이구나. 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제가 원래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에 자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00m 사격 자세로 찍겠습니다 하나 야 이건 그냥 앉아서 먹을 게 될 게 아니네 서서 먹어야겠다 제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나 참 직장생활 하면서도 가끔씩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거 사 먹으려고 돈 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이렇게 딱 앉아서 먹고 먹어도 이것도 편하네 자리가 편해요 높이가 딱 맞아서 이게 좋은 게 저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이게 시야가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고 풀이랑 검은 색깔이랑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희한하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딱 다르다. 여기서도. 아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삶이 있거든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 팀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골목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건물이 꽉꽉 들어서 있다 보니까 답답해요. 반면에는 여기는 현무암 돌담부터 시작해서 맑은 하늘. 하늘이 특히 맑은 것 같아요. 맑은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람
아, 너무 좋아요. 약 재충전 점심시간이 제대로 재충전 시간이 됐습니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일단 시끄러운 거 너무 좋고요. 제가 말 안 해도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면은 갈 때마다 신상 맛있는 게 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새로 나온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네, 재밌어요. 호박 쳐낸다 그러니 딱 좋아. 싶은데 뭐. 한림 오일장에서는 그 할머니 시장이라고 할머니 분들만 장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 구역을 따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봤더니 진짜로 파시는 사장님들이 다 할머니 분들만 계셨고 다 이렇게, 이렇게 곱게 앉아 계셨는데 누군가 미리 배려해서 생각해서 할머니 사장님들은 이쪽에서 따로 약간 구역을 따로 정해준 거죠. 이렇게 다툼에 필요 없이 배려로 만들어진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좋았어요. 아, 네, 그 처음 해봤는데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 쐬서 취소될 뻔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잘 했습니다. 이거 한 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와, 나 직접 잡은 걸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 뭐 소라를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잡아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언니 제가 워케이션 온 건 아시죠? 제주도 알지. 너 언니 제주도로 워케이션이나 다른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워케이션 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가본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일할 때 1년에 한 2주 정도 필리핀에 가서 일했었어. 그때 일 잘 됐어요? 제가 워케이션 와보니까 생각보다 일하고 쉬고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잘 못 쉬잖아요. 쉬는 것도 부담스러웠어. 아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으니까 난 여유로워야 돼. 이런 그런 바다를 보고 나는 행복해야 돼. 뭐 일을 하고 무조건 쉬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자기한테 좀 휴식을 허락해줘야 되거든. 허락해주고 있어? 이거를 일과 쉼을 딱 분리하는 순간 분리해내는 저한테 스트레스가 엄청 컸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한번 번아웃 심하게 와가지고 막 몸 아프고 이랬을 때 그때로 돌아갈까봐 그 약간 마음 장벽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일을 딱 열심히 하고 스포트를 딱 올리고 싶어도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나 일이 나를 지배하는 게 또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사실 나는 일 시작한 이래로 뭔가 휴식과 일의 경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이제 첫 커리어도 스타트업이었고 계속 창업을 해왔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경계가 없었는데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들었던 두려움은 내가 제대로 휴식하지 못해서 지쳐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나한테는 좀 두려움이었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사람이 이제 휴식하지 않고는 또 에너지를 내기는 힘드니까 나를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는 한 30% 정도 나를 돌보는 일에 그냥 알바끼처럼 그 시간을 딱 넣어놔. 그러고 남은 나머지 시간은 두려움 없이 일하는 거야. 내가 지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 한계를 짓지 않고 그냥 내 나머지는 쏟아 넣으면은 넣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이 30%를 지키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그래서 나는 자기만의 휴식 방법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 뭔가 그러니까 나를 충전시키는 일이 뭔지를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언니는 제가 뭔가 지금 비전보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내가 보는 지연은 되게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는 인정.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 맞아요. 개미 같죠, 저는. 그래서 지연의 어떤 미래가 나는 되게 늘 기대가 된다?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난 진짜 지연이 지금도 너무 멋지지만 지연의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돼.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왜 갑자기 감동적인 말 해가지고. 이거 진짜 돌에 있는 게 그대로 채취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다 바다 자원들이에요. 아, 우와. 저도 할려. 맞죠? 바로 맞추는 거 맞죠? 성인이 된 지 어느덧 12년, 동심은 이제 흔적도 없어졌는데 동심이란 게 살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 때 잡아서 이제 다시 키워야죠. 맛있네. 불소라. 전복 비싼 건데. 일단 불소라가 그 힘든 해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당연해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아주 감사한 존재일 거란 말이죠. 해녀분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뿔소라 같은 존재가 있는지. 제가 항상 하는 일인데 서비스로 개발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좀 떠올라요. 혼자 오셨어요? 네네. 근데 저 혼자 왔는데 고등어회 시켜도 돼요? 아, 네네. 혼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네. 혼자 드시는 거면 고등어회 숫자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럼 네. 저 숫자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이따가 탕도 지리랑 매운탕 중에 같이 드리거든요. 아, 그러면 지리는 흰탕이죠? 아, 네. 맞습니다. 약간 하얀 국물에 걸쭉하게 메밀가루가 들어가고 매운탕은 약간 얼큰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럼 매운탕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등어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먹은 걸 너무 달라서 서울에도 가끔 구해서 먹긴 하는데 그냥 제주에서 먹는 건 제가 더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맛있기도 하고 또 혼자 갔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고. 고등어니까 조심하세요. 최고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실하다, 실해. 이거 뭐야? 맛있네. Yes, yes. 와. 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오케이. 세팅 완료. 얘를 올리고, 막장을 올리고, 딱 올려서, 아, 밥도 올려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다. 박수. 어떻게 마지막 한 조각까지 안 질릴 수가 있는지 싹싹 긁어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혼자 다 먹는 건 좋았는데 먹으면서 아 이거 친구들이랑 오면 좋겠다,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가지고 나름의 거기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혼자서 글 쓰는 게 좀 어려우니까 또 아침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좋은 글귀를 하나 찾아내고요. 그 글에 맞는 원고를 써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응원하는 네, 그런 메시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공공기관 직원이고 엄청 보수적이고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더군다나 법에 의해 정해진 일을 하는 기관인데 그 안에서 사실 하나의 내가 기획한 일을 해나가겠다고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사회공헌을 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업무를 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정해진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그 목적에 맞게 일을 잘 만들어내는가가 메인인 업무인데 이제 그런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구나를 이제 여러 번 느꼈죠. 경험상 그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진짜 아예 0부터 제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그 벤처 대표까지 하게 됐어요. 비 오는 제주도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비가 오는 것도 좋은데 비 내리는 소리도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동네 자체가 구옥이 많은 동네고 돌담길도 좁은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오래된 집 처마에서 내리는 빗소리 참 좋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보라색 꽃 무더기도 너무 좋았고 역시 동네가 예쁘구나 제주가 예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춤추는 하늘의 꿈과 새들 따라가 볼까 하늘을 날아 제가 좋아하는 제주의 길은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평평하고 시야가 뚫려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돌 때마다 사실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재미. 그래서 저는 제주의 바닷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림은 좋아하는데 자주 그릴 시간은 거의 없고요. 제가 보통 하는 일이 제가 만들어도 누구한테 주기 위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콘텐츠 막 교환을 만들다든지 프로젝트 기획하는 거는 다 상대방 생각하고 하는 작업물들인데 이건 그냥 진짜 제가 좋아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고 뭐 주제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저한테 쉬는 거죠. 여기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앞에 파도가 이만한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그림 그리는 거는 완전 호강이죠. 너무 좋아요.
Don't give up this rest for your weary soul. Time to heal. 영감을 받으려고 이제 어제 바다 갔잖아요. 오늘 이제 좀 하늘로 가보려고 성산일출봉 오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뚫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동굴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위층에도 또 뭐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 구멍 사이로 흘러내린 용암들이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긴 이제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장굴의 용암 석주가 그 규모가 세계적이다. 아, 이게 7.6m래요. 3m가 아니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처럼 보여요. 여기가 서귀포고 이게 진짜 지도라 친다면 저희는 저쪽에 있겠죠. 야, 좀 쉬고 싶은데 물이 떨어지냐? 저기 앉아야지. 아이고. 제주도는 이제 의외의 워케이션 장소가 많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천장이 높아야 이제 창의성이 잘 발휘되잖아요. 동굴도 의외로 창의성 발휘하기에 좋다. 어제 저희 그저께 갔던 방파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 사실 저희 와이파이 수신기랑 노트북 들고 갔으면은 그 방파제보다 더 워케이션 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 수신기, 이동용 와이파이. 여긴 워케이션 장소가 안 됩니다. No service. 아예 막혔나 봐요. 여기 핸드폰이 터지나? 이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안 잡힙니다. 데이터랑 와이파이 둘 다 안 잡히는 상태라서 여기는 그냥 재충전만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현이요. 아, 네. 확인되셨고요. 이제 잠시 대기해주시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같이 올라가셔서 이제 진행하실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크리스타 싱잉볼 연주를 도와드릴 건데요. 이 싱잉볼은 인도 네팔의 승려들이 명상할 때 썼던 악기이고 저는 크리스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타 싱잉볼은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닌 우리 온몸에 느끼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파도 위에 내가 떠있는 기분, 숲속에 앉아서 바람을 맞는 기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좋은 이미지들 떠올리시면서 받아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프로그램 중간에 잠이 온다 싶으시면 굳이 잠을 떨치실 필요는 없으세요. 숙면을 취하시는 것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베개를 베고 하늘 바라보고 눕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눈 떠주실게요. 이상으로 크리스타 신부 연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